인간의 뇌와 동물의 뇌, 그리고 인공지능은 같은 논리체계로 작동하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해봤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풀어서 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과학적 논리는 절대적인 것인가? 아니면 뇌의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지는가? 라는 또 다른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논리적 추론의 예로 사용하는 3단 논법이 있습니다. A가 B이고 B가 C이면 A는 C이다와 같이 우리가 가진 사고체계 아래서는 자명해 보이는 논리죠. 그런데 이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자명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얻어진 것일까요?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은 이 논리가 항상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이 논법을 대입했을 때 우리의 뇌신경망에서 얻어지는 결론이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에 기반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고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어떤 지적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시스템상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체계, 수학적, 과학적 명제들이 그대로 성립할까요?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이 상대론의 개념을 도입하기 전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정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론에 기반하여 기술되는 현대 물리학에서 우리는 시공간의 기준은 상대적이며 우리가 보는 세상의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본 질문은 우리가 가지는 수학적, 과학적 논리는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뇌의 구조 및 작동 방식에 기반한다는 사실에 착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인간의 뇌와 비슷하게 지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으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다른 생명체의 뇌 혹은 인공적으로 구현된 뇌가 존재한다면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논리체계에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사고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자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논리들이 더 이상 참이 아닌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다른 논리의 체계가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사고체계를 이루는 논리가 결국 우리 뇌의 작동 방식에서 근간한 것이라는 철학으로부터 결국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의 뇌를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